참외 농사에서 제일 못된 병이 저는 흑성병이라고 표현해요. 흑성병. 흑성병은 오면 줄기를 꺾어. 자, 줄기가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해. 죽어요. 죽어. 이해가 되죠? 자, 지금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얘가 나중에, 이거 봐봐. 참외 달리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기에 흑성병 왔다 싶은 건 지금 어릴 때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자, 이건 입마름이야. 입마름병, 그 무름병, 탄저 녹인 흑성, 이거를 농민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요런 거, 줄기 건드리는 건, 흙이다. 흙은 검은 별, 별무늬 느낌이 나는 겁니다. 얘는 못되게 약을 한번 치고, 한 일주일 또 한번 더 쳐야 됩니다. 우리, 올해는 유독 흑성병이 많아, 흑성병이. 참 이게 신기해. 이게 극과 극이야. 온도가 높고 낮음. 여기서 극과 극에서 좀 더 많이 생겼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딱딱 잎이, 잎이 녹은 탄저랑 다르다. 이런 느낌. 제가 벌써 이거를 10가 이상 봤어요. 자, 그만 이제 확률이 높은 병이다. 참고하시고. 참고로 제가 지금 손 안 만집니다. 그냥 영상만 찍어요. 영상만. 자,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균충 생리장애에 대해서 농민들이 자기 기준을 선명해야 됩니다. 그 기준 없으면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러면 못 잡아냅니다. 자, 참고하세요. 탄저랑 틀리죠? 다름을 인정하세요. 자, 이상입니다. 이게 뭘까요? 참외는 순을 치거든요. 순을 쳐서 이렇게 모아놨는 거야. 와, 어마어마하죠, 어마해. 남들 보면, 아니, 왜 쇠약발 키워가지고 순 칩니까? 이렇게 표현하겠다. 자, 스탑. 생각의 차이지만 틀린 말은 아니야. 쇠약바지 키워가지고 순을 쳤다. 쇠약바지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도 했어요. 배 대표. 한 6마디 이짝저짝까지 순치고, 바로 달아가지고, 그냥 달리면 안 되나? 그렇게 하면 두 분리를 한, 뭐 15일, 20일, 뭐 정말 빠르면 한 달 일찍 따면 안 되나? 그런 표현도 하긴 하셨어. 근데 그게 되려면, 이 동지 소환 대한, 소위 말해서 가장 추운 한 달에서 45일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버틸래? 이게 또 하나의 기준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그분 하는 얘기는 나는 뜨시게 한다. 뜨시게 해가지고 회전을 극대화시킨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자, 한번 생각해봐요. 그것도 방법은 맞아요. 굳이 억지로 이렇게 홀딱 삐끼가, 홀딱 이제 순을 쳐가지고 늦게 달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자기만의 전략이니까. 저는 순을 좀 치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왜? 다시 표현하자면 겨울을 지나가기 때문에 동지소환 대한 이 세 개의 큰 절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자, 참고하시고 2, 4, 6, 8. 이거 많이 쳤다. 8마디 쳤어. 8마디 아시 두불순을 한 번에 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쉽게 늘 표현하지만 잎이 보드랍다. 잎이 크다. 이거는 이 공간의 습입니다. 습. 이런 물방울, 물방울의 습. 여기서 좀 더 많이 파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절대 비료 때문에 이렇게 터무니없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공간의 습을 어떤 식으로 더 뺄까를 판단해야 돼. 찝었는데. 와, 찝었는데도 이만이 잘 크는 거라. 이게 또 산미치거든요. 이 조건이란 게 이만이 무서운 거다. 개인적으로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겨울이 그렇게 안 추운 날이? 그런 날이 온다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냥 뭐 정말로 6마디 이짝저짝 순치고 그냥 바로 달면 돼. 달아서 그냥 계속 연속 착갈 해나가면 되지. 그때 이제 1조 태양의 길이는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 이 참에 익는 속도는 좀 더디겠지. 그거는 이제 아시를 좀 적게 달면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조절이 될 것 같아요. 자 결국은 온도가 하나의 기준점이 되겠지. 자, 그런 걸 좀 더 참고를 해보세요. 자, 늘 이게 중요한 표현이야. 지금 내 조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 그걸 만들어봐요. 지금 이 조건에서 이 한동에 네 매출 얼마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자, 참고하세요. 자, 항상 물은 아직은 센터만 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어때요? 같은 시간대인데 농가마다 작황이 다 달라요. 그죠?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웬만하면 잘 안 만집니다. 정말로 뭐 이상 있을 때 만지지. 늘 참고하세요. 잎은 잎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곰팡이가 붙은 겁니다. 저때 만약에 노균이나 탄저 이제 잿빛이면 이게 확 번져요. 그리고 지금은 이 정식 간격이 있기 때문에 잎이 안 붙잖아. 그렇기 때문에 확은 안 번집니다. 쟤는 번지는 곰팡이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말랐어 말랐어. 지금 2, 4, 5 다섯 마디 나왔죠. 다섯 마디. 자 그렇게 마디를 보면 되고 이도 지금 잘 크죠. 잘 크고 있는 겁니다. 항상 신초 색깔이랑 몸띠 색깔이 나눠져야 된다. 이게 똑같은 색이면 안 돼요. 색이 좀 나눠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을 잘 하는구나 이런 느낌. 다들 지금 절간 쭉쭉 빠지죠. 자 방법 없다. 꺼지기를 좀 늦게 덮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온도 변화를 줘야 돼. 2, 4, 5 여튼 다섯 마디 짝짝짝이네요. 자 꽃 아시순 치고 나서 그 다음 나오는 이 겹순부터는 꽃이 뜨문뜨문 물고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육묘지 육묘에서 형성된 꽃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쉽게 보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죠. 항상 이런 식으로 병충해 있나 체크해야 됩니다. 병충해. 얘는 왜 잎이 달라요? 그건 호박입니다. 호박 순쳐야 돼요. 순쳐야 돼요. 호박이 자라난 거지. 접목하면 참외 쪽에 무게가 실려야 되는데 근데 호박이 아직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걸 우성 열성을 대입하면 되나? 그건 좀 안 맞겠다. 자 여튼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습 체크하시고 내 밭에 잎이 크다 다른 말은 습입니다. 습이야. 꺼지기 덮어놓고 살짝 열어도 안 되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 내세요. 이상입니다.